엔진 오일이 수분이 어떤 이유든지 어느 정도 생긴다고 100% 에스테르가 수명이 짧다 아니면 엔진에 생길 수 있는 수분 양이 정상적인 환경이면 무시해도 될 정도라서 그냥 무시하면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메이저 제조사들에서는 PAOE 실 경화 방지를 위해서 물에 약한 에스테르 말고 다른 첨가제도 같이 섞을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이 수분 이게 생길 수밖에 없다 보니까 많이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해 줄게요. 일단 엔진 연소 연료가 들어가서 연료는 탄화수소 체인이에요. C랑 H가 붙어 있죠. C 체인으로.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공기를 집어넣어서 연소시키는데 뭐 공기의 질소는 일단 빼고 산소가 들어가면 거기 탄화수소의 C랑 O랑 만나서 CO2가 되죠. 그다음에 뭐 CO도 될 수도 있고 칵스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나머지 붙어 있는 H가 산소랑 붙으면 물이 되잖아요. 근데 무조건 연소에서는 물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런데 물은 연소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연소 자체는 온도가 굉장히 높아. 물은 100도에서 증발해. 그러면 그 안에서의 발생하는 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증발해서 날아가 버려. 그래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 소수 남을 수는 있을 거 아니야. 그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가능성의 일부 남은 것들이 엔진 오일에 들어가서 엄청 쌓일까? 엔진 오일에 들어가면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유화가 있어요. 유화. 이머전이라고 그러죠? 확 분산시킨 나노 사이즈 분산 그 안에 머금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물론 물이 많이 들어가면 뿌옇게 돼 갖고 페이지 같이 되기도 하고 슬러지가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 그렇게 유화 상태에서 머금게 만들어 버려요. 엔진 오일에 물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연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멈춰 있을 때 엔진이 멈춰 있으면 외부 온도와 안의 온도가 다르잖아요. 그럼 결로 현상이 생기잖아. 그럼 그 안에 공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생기는 수증기 그런 것 때문에 결로 현상에서 물이 생기는 게 그게 더 많은 거지. 그리고 결로에서 생기는 물도 그렇게 많지 않아. 왜냐하면 어차피 실내 할 때도 있고 엔진을 시동을 걸면 당연히 또그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유화시킨 상태에서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이 냉각수가 들어가던가 아니면은 외부에 리키지가 생겨서 물이 들어와서 생기는 이런 경우, 특수한 상황에서의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그때. 이렇게 되면 에스테르로 쓴 애들은 가수분해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거지. 물론 아까 생긴 물이 완전 가수분해를 안 시킨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엄청나게 빠르게 가수분해를 시키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에스테르를 전부 다100% 쓰는 거 아니잖아요. 에스테르 100% 쓰면은 더 빨리 생길 가능성이 있지만 에스테르에다가 물에 강한 애들, 뭐 구룹수리도 쓰고 PAO도 쓰고 AN도 쓰고 그래서 같이 섞여 있잖아요. 가수분해를 막아줄 거 아니에요. 얘네는 덜 되니까. 그냥 이런 상황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엔진은 혼합물, 이유도 다 혼합물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얘기합시다. 설탕물이랑 소금물. 소금이랑 설탕을 물에다 녹여. 녹으면 어떻게 돼요? 투명하게 되지. 근데 이게 이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서 된 건가? 아니에요. 다 녹아갖고 분자분자끼리 끼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물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으면 단맛이 나고 소금 맛이 나잖아. 그럼 이 개인적 특성이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혼합물이니까. 기후도 마찬가지. 섞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자기의 특성을 섞인 상태에서 보여주긴 하지만 이게 따로따로 분리돼서 보여주는 게 아닌 거거든. 화합물은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완전하게 다른 물질이 된 거예요. 기존에 있는 특성 다 사라지고 새로운 물질이 되는 게 화합물입니다. 소금물을 얼리면 어떻게 될까? 어는데 0도에서 얼을까? 그렇지 않죠. 더 낮잖아. 이게 혼합물이 된 상태에서 특성을 서로 융합한 거잖아요. 걔네들 기후를 섞는다고 해서 장점들 섞여 있는데 단점들이 막 빨리빨리 빠져나올까? 그렇지 않아요. 본인 특성을 갖고 있지만 서로 단점을 보완을 해주죠. 그래서 PAO 실 경화 방지를 위해서 메이저 회사에서 쓰는 재료가 뭔지. PAO가 경화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반대되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걸 넣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섞어서 혼합물 형태에서 얘를 방지를 해주면서 갈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에스테르를 넣는다 그러니까. 또는 그거 대신에 알킬레이트 나프탈렌, AN 기후를 넣기도 하고 때로는 그룹 1 베이스 오일을 넣기도 합니다. 용해도가 좋고요. 분자 간의 결합에 걔네들이 끼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화도 시킬 가능성도 있어요. 에스테르처럼 더 많이 시키진 않겠지만 그래도 걔네들이 그 역할이 그룹3, 그룹2보다는 훨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룹1을 주로 많이 쓰고 용해도도 증가시키면서 써요. 그래서 정말로 에스테르 100%만 썼다면 그런 게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런 엔진 오일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에 대한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특수한 경우에서는 발생을 한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Come on.